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일화들이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폭소 그 자체입니다. 김정은은 뭐 하려고 트럼프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하나 나오는데요. 심지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에게 윙크까지 했던 사실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화를 소개한 인물은 바로 세라 허커비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이라고 한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 여러 관료들이 말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트위터로 경질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가가지고는 트럼프 뭐 쓰레기였다,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회고록에서 소개까지 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부 관료들과 다르게 사임할 당시에도 트럼프와 매우 우호적이었고 2022년에는 아칸소 주지사에 출마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 이 인물이 회고록을 냈다고 합니다. Speaking for myself란 내용의 회고록인데요. 다음 주에 출간될 예정인데 이 책의 4본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고록 내용 중에서 지금 화제가 된 내용이 바로 지난 2018년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해프닝들,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 같고요. 특히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이 나에게 윙크를 보냈다라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참나, 기가 막혀서 웃길 따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일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민트 향이 나는 틱택껌이라는 것을 건넨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틱택이라는 민트껌이 뭐냐면은 딱 먹어서 씹으면은 약간 입냄새를 잡아주는 소위 말해서 입냄새 제거용 껌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김정은한테 건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러 입김을 불어서 김정은에게 이건 독이든 캡슐이 아니라 입냄새 제거용 민트껌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을 안심시키려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김정은한테 이 껌을 왜 줬겠습니까? 그냥 뭐 심심풀이로 그냥 껌을 줬겠습니까? 김정은이 껌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한테 그껌 주면서 자기도 그 씹었다고요. 근데 씹으면서 후후 이랬다는 거예요. 뭐냐? 후후 입냄새 안 나게 하는 껌이다 라는 거죠. 때문에 이거를 바라본 네티즌들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뭐야? 트럼프가 저 껌을 왜 줬겠냐? 김정은 입냄새 나니까 저껌준거 아니겠냐? 어? 김정은이 얼마나 입냄새가 심하게 났으면은 트럼프가 참다가 김정은한테 껌을 쥐어줬겠냐라는 지금 조롱까지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트럼프가 호호 불면서까지 건네준 그껌 마지못해 김정은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양새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김정은이 입냄새가 난지 뭐인지 그 입냄새 제거용 껌을 건네줬고 이걸 받아드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네티즌들이 조롱을 하고 박장대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일화가 바로 다음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정상회담하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사담을 나눴다고 해요. 그중에서 여자 축구 이슈를 비롯해서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당시에 샌더스 전 대변인은 당연히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니까 그 옆에서 이걸 막 받아 적고 있던 거죠. 뭐 여자 축구 어쩌고 저쩌고 둘이 뭔 대화를 주고받는지 어쩌고 저쩌고 이걸 받아 적고 있었는데 메모 중이던 이 샌더스 대변인이 딱 마침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고개를 드는 순간 우연치 않게 김정은과 자신이 마주 보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마주치자 김정은이 고개를 순간 끄덕이는데 이게 마치 윙크라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사실 갑자기 눈이 마주친 것도 좀 뻘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샌더스 대변인을 향해서 윙크라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는 거. 이거 얼마나 쇼킹한 일이겠습니까? 오죽 쇼킹했으면요. 이 사람도 이걸 책에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딱 각인이 된 거죠. 고개를 들자. 김정은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김정은과 눈을 마주쳤고,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에게 윙크를 하는 것 같았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난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계속 메모를 했다. 이게 지금 이 샌더스 대변인의 회고록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신의 한 수가 가짜 뉴스라는 게 아니고요. 백악관 대변인을 지냈던 샌더스 대변인이 본인이 싱가포르 회담 중에 경험했던
김정은이 순간 눈이 마주치자 나에게 윙크를 했다 라고 지금 소개한 대목이 드러나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 코미디 같은 상황이겠습니까? 오죽 당황했으면요 이걸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김정은이 날 찍은 거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도하면서도 지금 웃음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미국 백악관 대변인에게 윙크질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이걸 보는 네티즌들도 당연히 욕이 나오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을 겪었던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전용 리무진으로 알려진 그 비스트라는 차량을 타고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걸 보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 그 회담 중에 제가 김정은하고 눈이 마쳤는데 김정은이 저에게 윙크를 했어요 라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김정은이 너한테 작업 건 거야? 맞네, 김정은이 너한테 망할 작업을 걸었네, 망할 작업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졌고요. 이제 하도 웃으니까 이제 대변인 입장에서 민망하잖아요. 대통령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라고 제지를 하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화답을 합니다. 야 세라야, 결말 난 거야 이거. 야 이거는 뭐 더 볼 것도 없네. 야 너 북한으로 가라. 야 팀을 위해서 너 희생해. 남편이랑 아이들 널 보고 싶어 하겠지만 너가 북한에 간다면은 너는 미국의 영웅이 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웃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웃는 그런 대목이 있었다라고 지금 샌더스의 회고록에서 소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참 하나하나가 가벼운 이슈지만은 저는 이 일화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지난날 그 싱가포르 회담이 그냥 다 쇼였구나.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뭐 남북평화? 뭐 이런 거 얘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껌 지어주면서 야 너 입냄새 난다 야 껌이나 씹어 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김정은은 그 와중에 미국의 여성 대변인을 상대로 윙크질이나 날리고 있는 그런 추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호들갑을 떨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나마 회고록을 통해서 이게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겠죠. 이 재미있는 소식 저희 신한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 신한수가 더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한수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게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이지 않을까요?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신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인데요.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샴푸입니다. 제가 벌써 이 샴푸를 사용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밤에 돌아오고 나면은 머리가 간지럽지 않아요. 주변에서 제 친구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른 주변에서 지인분들에게 추천도 드려봤지만 일단은 다들 공통점이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신의 한수 모든 직원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이 좋아야지만 이 샴푸를 칭찬하는 데에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탈모하시면 어떤 성분이 먼저 기억나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비오틴 하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오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을 생성시켜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 가득한 샴푸, 그런데 탈모 샴푸 쓰시면은 뻑뻑해서 사용하기 힘드시다고요. 탈모 샴푸 쓰면은 모발이 뭔가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걱정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샴푸뿐만 아니라 저희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트리트먼트까지 준비했습니다. 트리트먼트와 샴푸를 같이 준비했는데요. 모발의 영양을, 윤기를 책임지는 동백나무씨 오일과 동백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결을 위해 널리 사랑받았던 게 바로 동백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모발감에 깊은 영양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탈모 샴푸 비싸지 않나요?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하나 더해서 69,900원에 단독 특가 진행합니다. 135,000원이 정가입니다. 하지만 거의 반값이 할인된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라는 점, 이 단독 특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러한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010-9976-4169로 주문 넣어주세요. 010-9976-4169입니다.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바로 결제 정보 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